가끔 밖을 나가면 학교나 거리 등지에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이 속한 무리 내 사람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인싸라고 한다. 그동안 니즈의 존재라 여겨졌지만 최근 이러한 인싸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평범한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자신의 집안에 박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의 휴식을 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곤 한다. 하지만 인사들은 반대로 주말에도 활발하게 외부 활동을 하며 돌아다니곤 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휴식은 언제 취하는지 의아해하던 연구원들이 조사해본 결과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바로 인사들은 이러한 외부 활동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었다는 사실. 심지어 극심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대화나 스킨십 같은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스탠피드 대학의 한 에너지공학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보통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일로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 인사들의 특이한 형질을 이용한 무한동력 기관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은 이성의 앞에 서면 그대로 굳어버리기 마련이지만 인사들은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특히 밤이 되면 인체에 유해한 알코올 화합물질 등을 섭취하면서 서로를 유혹하는데 어쩌다 마음에 맞는 개체들은 자신의 동지에 서로를 초대하거나 거리에 있는 동지를 대여해서 하룻밤을 보낸다. 일전엔 이틀 연속으로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인사들이 가끔 관측되고 했을 때는 금전사정이 어려운 개체로 추측되지만 지속된 연구 결과 현재에 와서는 위와 같이 이성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이유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놀랍게도 인사들은 미용사들이 말을 걸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즐긴다고 한다. 개중에는 오히려 먼저 미용사에게 말을 거는 개체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대화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들의 특성상 머리를 깎으면서 동시에 에너지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고 추측되고 있다. 보통 사람과 여러 방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인사들은 취미생활에서 역시 평범함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017년 영국의 BBD 방송국에서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사들의 취미생활은 친구들과 맛집 탐방,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 보드게임 등의 2인 이상의 인원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필요한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더 나아가 축구나 농구 등 스스로를 괴롭게 할 뿐인 운동이라는 행위를 취미생활로 하는 이해하지 못할 모습까지 보여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렇듯 인싸들의 생활을 엿봤을 때 외향적이고 밖을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특성 탓에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지만 어째선지 대학교에서 평균 성적은 오히려 잘 나오는 편에 속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 사이에 도는 족보라 불리는 비밀문서 덕분이다. 알다시피 대학의 교수들은 시험 문제를 낼 때 과거의 기출문제를 다시 내는 버릇이 있는데 영리한 원시 인싸들이 시험 문제들을 기록하여 친한 후배 인싸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시작된 이 족보라는 문서다. 족보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결과 지금으로선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포함하게 되었고 미리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알 수 있게 된 인싸들은 적은 공부 시간으로도 효율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사들은 식사를 마친 후나 모여서 얘기를 할 때 혹은 공부를 할 때도 종종 카페에 가곤 하는데 이때도 그들의 특이한 취향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선호하는 소위 인싸 감성이라고 말하는 카페를 살펴보면 마치 공사장을 연상케 하는 허름한 인테리어이거나 혹은 실외인지 실내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등 보통 사람으로서는 공감하기 힘든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11월 11일은 대한민국의 법적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 즉 농업인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어째선지 인사들은 이날 초콜릿이 묻어있는 막대기를 교환하거나 나눠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묘한 행동을 하곤 한다. 혹자는 이를 구애 행위, 또 누군가는 종교와 관련된 의식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인사들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대신 그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라는 SNS 사이트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들은 이러한 사이트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먹은 음식, 타고 있는 차, 살고 있는 집, 키우는 고양이, 안 키우는 고양이, 개, 꽃, 나무, 여행지, 식당, 가게, 맛집, 친구, 영화표, 오토바이, 자녀가 술집, 화장실 등등 아무튼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찍고 기록하여 올리는데 이 역시 무슨 이유인지 목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압도적인 양의 정보 기록 때문에 먼 훗날 고고학자들이 지금 인류의 생활 방식을 추측할 때는 아마 인사들의 생활만 기록하여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듯 기묘하고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는 존재를 칭하는 인싸. 이들이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인싸라는 단어의 어원에도 여러가지 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소개해보자면 먼저 평범한 인간을 뜻하는 아웃사이더라는 단어에 대한 반대말로 인사이더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이 인사이더라는 말을 줄여서 인싸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추측인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에 꽤나 오래전부터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가설인데 안을 뜻하는 영어인 인과 싸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안에 싸다...